광해군 시절 한고을원이 있었다. 부임하자마자 여러 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의 늙은 어미가 은혜를 갚으려고 갓 태어난 망아지를 치마에 싸가지고 와 바치면서 말했다. 첩의 아비가 말 400마리를 기르면서도 좋은 말이 없다고 한탄하다가 하루는 한 말을 가리키며 첩에게 말했지요. 저 말이 꼭 신령한 망아지를 낳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망아지입니다. 원이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그것은 여전히 작은 망아지였다. 선조의 딸 정희용주와 혼인하여 전창희에 봉해진 유정량은 좋은 말을 잘 알아보았는데 백금을 주고 그 말을 샀다. 과연 그 말은 크자 신묘한 준마가 되었으니 표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광해군이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빼앗아 갔다. 그 뒤 전창희는 할아버지 유연경의 옥에 연루되어 고부로 귀양가서 위리안치 되었다. 어느 날 광해군은 이 말을 타고 후원을 달렸는데 말이 갑자기 몇 길이나 뛰어올라 광해군을 떨어뜨렸다. 의사가 손으로 받아주어 광해군은 살아날 수 있었다. 말은 담을 뛰어넘어 도망갔다. 어느 날 말은 고부에 이르렀다. 전창희는 어두운 밤 울타리 안으로 뭔가가 뛰어드는 소리를 들었다. 불을 들고 나가 살펴보니 그 말이었다. 말은 방문 안으로 뛰어들어 벽 사이에 협실로 숨어들어가 꿇어앉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창희는 매우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말을 벽실 안에 두고 1년 동안 길러주었다. 광해군은 매우 노하여 현상금을 걸고 대대적으로 말을 수색했다. 전창희의 유배지에도 세 번이나 와서 뒤졌지만 끝내 말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하루는 말이 갑자기 갈 길을 떨면서 오락가락하더니 목을 빼고 길게 울었다. 곧 인조반정의 소식이 들려왔다. 전창희는 풀려났다. 돌아오는 행차가 경기도 어느 읍에 이르렀는데 말이 갑자기 스스로 궁벽한 산골의 작은 길로 들어섰다. 하인이 큰 길로 끌어내도 말은 고집스럽게 작은 길로 향했다. 말에게 기이한 일이 많이 있었기에 결국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수풀이 빽빽한 곳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 수풀 속에 숨어 있었다. 전창희가 보니 유씨 집안의 평생 원수였다. 복수를 하려던 차에 홀연 만나게 되었으니 종자를 시켜 그자를 잡아 결박해오라 했다. 결국 그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니 사람들이 다들 기이하게 여겼다. 인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에게 풍계를 내리도록 했다. 전창희가 죽고 반혼을 한 뒤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죽었다. 말을 성 동문 밖에 묻어주었다.